오늘 일정 중첫 번째 호수인 비비안 호수 캠프는 해발 2877m이다. 이런 고지대에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찬해의 숲이 있다. 오늘은 존미어 트레일에서 하루 종일 뷰가 멋진 특별한 코스를 걷게 되며 출발지인 비비안 호수를 포함하여 무려 9개 호수변을 걷는 최고의 호사누림이 있는 날이다. 오늘 일정 중 두 번째 호수다. 그동안 엄청난 비경을 보며 쌓아놓은 감동은 존미어 트레일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이 그에 따른 비중이 높은 날이기도 하다. 오늘 일정 중 세 번째 호수다. 미서부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길이는 약 700km이다. 존미어 트레일은 그 산맥에 속해 있으며 그중 가장 아름다운 길로 길이는 약 400km이다. 오늘 일정 중 네 번째 호수다. 존미어 트레일을 흔히들 호수길이라 말하곤 한다. 오늘 트레킹이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가 막힌 호수들을 보게 된다. 오늘 일정 중 다섯 번째 호수다. 인공호수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목마름이 해소되는 천혜 호수들이다. 오늘 일정 중 여섯 번째 호수다. 가넷 호수는 어마무시한 규모와 유명세답게 크고 아름다운 호수다. 가넷 호수는 호수를 가로지르며 통과하는 통나무 교량이 이색적인 곳이다. 역시 이곳도 한참을 머물게 하는 충분 요소 때문에 긴 휴식이 이어졌다. 격한 감동을 느끼며 그리고 말해주었다. 얼마 후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호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 말은 가넷 호수 감흥에 흠뻑 젖어있는 활화점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발걸음은 빨라짐은 당연하다. 최고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음은 사전의 예고편 같은 호수가 있기 마련이다. 단독으로 있다면 충분히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으련만 예고편으로 루비 호수와 에메랄드 호수가 연이어 나타난다. 오늘 일정 중 일곱 번째 호수다. 오늘 일정 중 여덟 번째 호수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아홉 번째 호수다. 가히 신세계라 할 수 있는 곳이다. 폼과 넋은 이미 몸뚱이에서 이탈된 상태다. 천 개의 섬이 떠있는 호수. 그래서 호수 이름이 사우전드 아일랜드다. 쳐다보고 있노라니 다
다시 또 오겠노라를 다짐하게 하는 것이다. 하루 일정 중 타이밍도 최고, 날씨도 최고인 상태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일일 신선이 된 느낌이었다. 캠프에 도착해서도 얼떨떨, 후덜덜한 상태가 지속됐고 그 상태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